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 그래. 안녕하세요, 레드파인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파인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과동아리고요. 저희 다음에 공연하실 코마스 분들처럼 오디션이 있는 동아리는 아니라서 엄청난 실력을 가진 동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올해로 저희 레드파인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해에 이런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오늘 공연 찾아와주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인데요. 10cm의 콘서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실 아까 제 소개를 안 해가지고 레드파인 보컬 22학번 이희진입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살짝 분위기가 다른 감성적인 노래인데요. 가사가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용하게 가사에 집중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네.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곡은 저 혼자 하는 노래는 아니고 저희 레드파인 선배님과 함께하는 듀엣곡인데요. 저희 레드파인 최고의 보컬 허예은 선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좋은 날, 좋은 공연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즐겁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할 노래는 악동뮤지션의 리바이라는 노래고요. 다들 아시죠? 네, 아시면 꼭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즐겁게 즐겨주세요. 네, 그럼 리바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레드파인 세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네, 저희 기타의 윤석현 선배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기타의 우리 신동건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황규형 친구. 우리 드럼의 김지현 선배님. 우리 건반의 김소윤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레드파이 친구들이랑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베게린의 스퀘어라는 곡이에요. 네. 아, 지금 여름날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다들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어떡해요.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이것도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신나는 곡이거든요. 네,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의 톰보이라는 곡이고 저도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예은아. 다들 좋아하실 노래인 것 같고 다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뒤에 톰보이 하는 부분 있죠. 후렴구는 다들 꼭 따라서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톰보이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들려드릴 곡은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라는 노래예요. 영화보다 이 노래가 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후렴구 아시면 꼭 따라 불러주시고요. 이게 당신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줘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날에 제가 부르는 저희가 준비한 이 공연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Love Me Like You Do 시작할까요?
어때?